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제이와 마니의 요리 먹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먹을 요리는 뭔가요? 네, 오늘은 매운 쭈꾸미와 그리고 고르곤졸라 피자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네. 도로시 안녕. 도로시 어디야? 도로시 왔어? 뭔데? 요리는 힘들지 않을게. 도로시 왜 허리야? 도로시 왜 허리야? 자, 오늘의 요리는 어느 분의 힌트로 추천을 받아서 하게 됐습니다. 자, 집에 귀여웠어. 도라지가 힌트를 주셨죠. 자, 말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도로시님, 그쵸? 그치요. 도라지가 또 먹고 싶다고 하길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얼른 뚝딱 한번 또 요리 한번 해볼게요. 도로시 밖에 나와서 먹고 온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도로시 뭐 먹었어? 깜놀. 일단 야채, 채소 손질 좀 할게요. 대파로 먼저 잘게요. 말하니까 시큰둥 하시더니 제가 또 재미있는 거 잘하잖아요. 재미있는 거. 그래서 먹고 왔다고? 도로씨? 뭐 어때? 헐. 도로시 오늘 그러면은 별로 안 땡기겠네. 나빴네. 피자만 먹었다고? 별이는 오늘 가족분들이랑 고기 파티 하셨나요? 달래미는 오늘 뭐 드셨다고 그랬지? 달래미님? 뭐 드셨나요? 달래미님, 오늘 뭐 드셨어요? 치즈랑? 잘했음. 국수? 달리미니 무슨 국수? 비빔국수? 아니면 그냥 멸치국수? 뭐 드셨어요? 열무국수, 김치국수, 국수참 만추. 뭘 말하시려고요? 사람 없을 때 말할게요. 사람 없을 때 말할게요. 마니님 뭐. 네, 도로시님 안녕. 말씀하세요. 언니, 무슨 말 할지 두근두근. 별이 자꾸 튕기나 보다. 배를 자꾸 튕겨. 빨리 말씀해주세요. 수정하게. 뭘 수정해? 뭐 글쎄요. 이장님으로 아니 이장님인데? 새마을 운동. 컨셉에 비비다 오네. 겁납니다. 도로시 오늘 추천 두번할수 있어. 눌렀어? 눌렀네. 제일 마지막으로 눌렀습니다. 자, 금방 다될것 같죠? 제가 하면 되죠? 네. 자, 그리고 모자가 새마을 모자 같다고? 야, 다들 어디 사는 거야? 시골에 사나 봐. 이거 미키마우스 모자거든요. 이장 안써 있습니다. 동네 이장 안써 있어요. 트렌드 미커라 미키마우스 모자입니다. 기름 좀 주시고 이유 여기 있습니다. 말해도 주세요.
오늘은 진짜 좀 맵게 한번 해볼게. 아니, 안 된다. 아닌가? 적당히. 그래, 적당히. 일하다 막걸리 한잔한 것 같은데. 넘기 시원한 것 같아. 일하다가 막걸리 한잔 한 것 같다고? 막걸리 다 꺼내오자. 언니, 언니, 듣고 보니 그런 것 같다, 이요? 모자랑 막걸리. 어? 고새. 아니, 이뻐. 노노 쓰면 이상하겠지, 노노 쓰면. 어? 노노 하면 이상하겠지. 아니, 이뻐. 그게 무슨 말이야? 찜질방어? 우리 찜질방 주황색이거든? 찜질방어 아니거든요? 미키마우스 안 보여, 미키마우스. 야, 도로시. 야, 도로시, 옷 입은 거 인증하라 그래. 도로시, 너 지금 옷 입은 거 인증해봐. 도로시, 너 지금 검은색 원피스에다가 흰색 레이스타일링을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길게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거? 잠옷이요? 오빠 너 옷을 걔가 아닌데 왜 이상해? 오늘 그냥 컨셉이야. 그냥 네 괜찮아요. 어차피 볼 거 없는 어차피 볼 거 없는 거 알거든요. 도로시찌. 자, 또 역시나 저희가 좋아하는 마늘을 듬뿍듬뿍 듬뿍듬뿍 눈갱 가는 누가 동대포마시 하는 노총가? 어머어머 그렇게 안 보입니다. 아 눈매 아 누나 지금 너무 슬퍼요. 지금 슬프니까 그만하세요. 자 오늘은 빨리 끝낼 것 같습니다. 얘네는 금방 있기 때문에 먼저 후딱후딱후딱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 왜 마지막에 넣을게요. 양파는 지금 넣을까요? 아니 다 한 번에 싹 넣어주면 됩니다. 얼른 끝낼 거예요. 저 쭈꾸미는 금방 익어서요. 자, 고춧가루는 매운 고춧가루입니다. 매운 고춧가루, 청양 고춧가루. 언니, 당황쟁. 언니, 네. 좀 전까지 그 방에 있었는 거는 뭐야? 아까 한참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한참 보고 있던 비밀 그랬지 않나? 나 비옥을 보고 있다고. 쭈꾸미예요? 쭈꾸미. 그거 나중에 넣을 거. 야채부터 빨리 넣으세요. 양배추랑 빨리 다 넣고 뭘 미리만 볶을 거야지. 숟가락 주시고. 자, 야채 가진 야채 채소 들어갑니다. 양배추 먼저 풀어서 넣어주세요. 풀어서 양배추. 이네가 제일 양배추가 제일 잘 안 익기 때문에 그 위에다 깔아주세요. 쭈꾸미 가지런한 거 보소. 달래미님 뭐예요? 같이 세팅 치고 놀아요. 자, 판을 대파로 크게 썰고요. 양파도 큼지막하게 썰었습니다. 큼지막하게 썰고요. 오늘도 너무 이쁘죠? 색깔 끝내줍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는 이제 고춧가루를 뿌릴 텐데요. 듬뿍듬뿍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를. 아, 야식 드신다고요? 자, 달리는 야식 드신대. 어떤 야식? 뭐?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고르고 있는 중. 또띠아 반죽에 여기다 고르곤졸라 피자 만들 거예요.
아구찜 혼자서? 이야. 와우. 혼자 드시는 거예요? 혼자? 아구찜. 혼자 아구찜을 드시겠다고 이열? 아구찜. 자, 일단 또띠아 한 장을 깔고 요 위에 마늘 한번 깔아주세요. 지가루도 뿌려줍니다. 얘는 한 두 숟갈만 넣어줄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마늘 빻은 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세요. 달님이 미소, 홍나물이랑 미소덮 공유 가능. 도로시도 많이 먹고 왔잖아. 너 살찔래? 아우, 코메어. 자, 고추장을 조금만 넣을게요, 또. 농촌 총각들 같다고? 진짜? 어디 농촌 총각들 걸으면 절라. 얼마나 작았는지. 근데 저희는 정식 고르곤졸라 피자는 아닙니다. 어, 맞다고 해. 뭐, 자기 마음대로 먹는 거야. 너무 많이 넣었어, 너 마늘. 네? 너무 많이 넣었어, 너. 야, 어차피 네 익으면 이거, 그렇게 괜찮아, 익으면. 오븐에 구워지면은 아주 마늘 냄새가 향긋하게 나면서 맛있게 익습니다. 농촌 스웩 아닙니다. 농촌 총각이 이렇게 이쁜 총각들 봤어? 봤어? 와, 도로시 쉣 빡빡이 못 봤어. 요 위에 치즈를 살짝 모짜렐라 치즈 올려줄게요. 오빠, 저 왜 소심해지게 버럭대고 그러세요?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 유정님? 아구찜 아직 시키는 중이신가 봐, 달님이. 안 뺏어 먹는다고. 채팅실을. 도로시 뺏어 먹을까봐, 도로시가. 시키고 왔어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혼자 드시는 거예요, 진짜? 기름이 조금만 더 줘야겠다, 기름. 네. 혼자서 아구찜을? 그거 어쩌나, 남았자지. 조금. 은가세님, 안녕하세요. 은가세. 어여가세. 달님아, 도로시님이 울산 살아요, 도로시. 네, 같은 울산. 울산댁. 울산댁입니다. 친하게 지내보아요. 도로시가, 도로시가 언니고. 도로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거예요. 대신에 그게 통해야 된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코드가 코드. 매워 보이지? 아, 그 지금 저희 방에 은가세라고 하시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가세. 그래서 가세 이랬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그 요 위에 크랜베리를 넣을게요. 지금 이 방법은 노 오븐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오븐으로 하시면은 치즈가 더 맛있게 익어요. 전자레인지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레인지에서는 그냥 치즈가 녹는 거고 오븐에서는 치즈가 구워져서 더 맛있어요. 노릇노릇하게. 보기 드문 띠용증은 어땠어요? 띠용이 아 설탕증 모르겠어요. 아니었네. 설탕이 없어. 띠용이 병원 아닐까? 예, 병원일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럼 두판 세팅해서 두판 들어가도 되겠는데? 그렇게 한 번에 할까요? 위아래로? 아니 두 개는 이상은 해야지. 한 번에 안 되지. 한 번에 돼요. 두 개 들어가지 겹치지 네. 않아? 아니 사이즈 딱 돼요. 아닐 것 같은데. 하나 뒤로 하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은데. 마음대로 해보세요. 정이 쌀게 해야지. 자, 고르곤졸라 토핑 끝. 이따가 고르곤졸라는 담백하게 먹는 게 토핑 끝. 한 개 더 만들게요. 네, 그리고 설탕 좀만 주세요. 설탕도 다요. 다요. 따로 볼펜 공지 없어요. 이거 다 털털 털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주방에도 없을 건데. 자, 그 다음 판 더 세팅할게요. 쭈꾸미 찍어 먹는 소스 따로 없어요. 쭈꾸미를 왜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소스는 있으나 뭐 가진 소스 만들 수는 있는데 네 굳이 왜냐하면 도로신 안 맵게 먹으니까 그런 게 필요할지 몰라도 이거 엄청 진해 매워. 이거 지금 제가 발라놓은 거는 마늘 빻는 거예요, 빻는 거. 빈속에 떡볶이 먹었어? 그러니까, 도로신 안 맵게 먹으니까. 어째 별이 지금 오늘은 조용하다요, 별이. 목사발이랑 쭈꾸미 집에서도 저렇게 또띠아 피자랑 세트로 해서 같이 팔더라고. 네. 도로시랑 같은 생각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매우니까 고르곤졸라 피자를 같이 많이 팔더라고. 설마. 만두 오랜만. 만두 오랜만. 안녕. 아, 전국 속으로 생긴 분이 많아요? 그렇군요, 도로시님. 자, 쭈꾸미 넣어주세요. 여러분, 쭈꾸미가 들어간다요. 우후!
스피드하게 여러분 12시가 되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내용도 땡겨? 별이 오늘 고기만 먹어서 그런 것보다. 여러분 여기 위에 토핑은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로 올려도 돼요. 아몬드 올리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인절미 피자 만들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 나은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나은이 형 안녕하세요. 손나은님 안녕하세요. 별이 장어도 먹었어? 오늘 완전 포식했네. 그러라 오늘 뭐도 많이 먹었어. 자, 얘네 이제 피자 소피한 거 5분으로 갔다 올게요. 오늘의 음료요? 오늘의 음료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의 음료는 저희가 새로 또 발견해서 이게 또 괜찮더라고. 새로 이제 다른 회사 제품인데 식초인데요. 이 미초 시음을 해봤더니 맛있더라고. 괜찮아. 푸티첼 미초입니다. 100% 미초예요. 맛은 뭐 세 가지가 있어요. 자몽맛, 그린 애플, 청포도, 뭐 블루베리도 그런... 있었어. 성류도 있었는데 우리가 아, 그렇네요. 그렇지. 네. 다섯 가지 있어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있는데 우리는 세 종류를 잔뜩 사왔습니다. 세 종류를 좀 많이 사왔어. 그 우리가 전에 먹었던 게 청정원 거였나? 네. 그치. 맛있더라고. 야, 우리 청정원 거 보고 있는데 행사하신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거 봐,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면서 저희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시험해보고 사게 됐습니다. 도로시 돈까스. 맛있다. 표정으로 뭔가 애매한 냄새가 나. 맛있어, 맛있어. 지금 살짝 더워서 그래. 이제 불 끄고 나면. 매워, 매워. 도로시 모함하게 없기. 모함입니다, 이거는. 모함입니다. 자, 저는 플레이팅 좀 들어갈게요. 오늘 날씨 더웠지. 오늘 날씨 더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양고추 넣나요? 왜요? 아니요. 매워요. 더 맵게 해줄까? 나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맵지 않으니까 먹다 보면 엄청 매울 것 같아, 지금.
왜? 자, 그 쭈꾸미 비주얼 한번 갈게요. 여러분, 쭈꾸미예요. 잘 나와? 쭈꾸미, 매운 쭈꾸미예요. 매콤 쭈꾸미. 달래미님 165요? 엄청 크시네. 달래미님이 저희 방에서 제일 큰것 같은데. 아, 166도 있었어요. 아, 나 덥다. 에이. 별이 늦게 그만 커야 되는데. 저거 반 잘라서 먹어야죠. 반 잘랄게요. 가위로 그 썰어서 잘라서 먹어야지. 그래.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잖아. 고르곤 졸라 자를 거. 10분 자르고. 자, 쭈꾸미 먹기 좋게 한 번씩 잘라 놓을게요. 한번 튑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12시가 지났네요, 여러분. 다시 리셋됐네요. 추천 한 번씩만 아, 부탁드려요. 그 전에 했으면. 아직 안 됐나? 됐나? 네, 넘었어요. 됐나? 네. 아, 됐네. 두 개.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추천 고맙습니다. 추천 올라가고 있네요. 고마워요. 아까? 12시 지나면 한번더 누를 수 있어요. 어제 방송을 안 해서, 오늘 두번 누를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은 두번 누를 수 있는 날입니다. 위정증은 뭐 하세요? 여러분, 오늘 휴일인데 다들 뭐 했어요? 뭐 하셨나요? 휴일인데. 둘세나님 오셨네요? 둘새님, 나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둘새님아. 아구찜이 왔어? 빨리 왔다. 같이 먹어요, 저희랑 그러면. 아구찜이 왔나요? 좋겠다. 달님이는 안 보이니까 막 뜯어 먹겠다. 그지? 네. 막 뜯어서 드시겠어요? 방송하면 막 뜯어서 못 드시겠는데, 집에 와서 혼자 계시니까 뜯어서 드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예. 냄새가 끝내주네. 크랜베리랑 블루베리 냄새가 끝내주네. 비주얼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요렇게 노릇노릇하니 지금 보이는 게 크랜베리랑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어요. 패스님, 안녕!
패스님 왔어요. 패스님 오늘은 좀 늦었네. 우리 오늘 방송 되게 일찍 켰는데. 오늘 되게 방송 일찍 켰다요. 자, 끝. 자,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패스님, 반갑고요. 편하게,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자, 고르곤졸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네.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드세요. 마음에 드는 거요? 네. 먼저 그냥 한번 먹어볼게. 요거는 원래 노오븐도 가능한데 저희는 오븐 이용해서 150도에 15분 돌렸어요. 마늘 향이 되게 고소하게 나네요. 마늘 향이 장난 아닌가? 그 고르곤졸라 치즈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베이스로 마늘 가른 마늘 깔아주셔도 괜찮아요. 15분. 어디에 싸서 먹으라고? 버퍼링이 심하다고? 근데 얘는 잘 안 질려. 그런 게 토핑들이 많이 없고, 마늘이, 마늘 냄새도 나고, 맛도 나고. 우리도 버퍼는 없는데? 나 괜찮은데? 만두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판 먹나요? 좋아요. 반죽은 해도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번거롭잖아. 그럴 경우에는, 또띠아를 사면 돼. 또띠아 큰 거 있잖아. 또띠아 큰 거 사면 돼. 요걸로 판을 샀어요. 도우! 이걸로 구우면, 고르곤졸라 그 도우가 돼. 맛있어요, 맛있어요. 마늘이 장난 아닌데요? 또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안 느끼지 않느냐? 않아요? 초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코님. 유정나 리하이영. 유정아 리하이. 맛있다. 바삭바삭한 게 느껴지죠? 맛있어요. 꿀에 찍어서. 도로시님께서. 네. 세상에, 여기 고르곤졸라에다가. 네. 쭈꾸미를 싸먹으래. 아, 진짜? 도로시님, 너 한번 먹어보자. 너부터 줄게, 도로시. 나 하나 더 먹을래. 하나 더 먹을래요. 많이 드세요. 아, 그 체인점에서 그렇게 싸먹어? 그 가게에서? 따로 느끼고 싶네, 나는. 여기다 치즈 올려도 맛있겠네요. 이렇게. 자. 농촌에서 오셔서 모르시나 봄? 도로시 여기 서울이거든? 도로시 여기는 서울이야. 맛있다.
치즈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왜 후아야? 후아야 왜? 아. 그리고 요즘 많이, 여태 좀 많이 먹은 것 같아. 뚱띠 된다고 뚱띠? 아, 패스님 오셨습니다. 패스님 계시고요. 유정님은 곧 들어오실 겁니다. 튕겼어요. 아프리카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패스님은 어디에? 제 방속에? 어머, 도로시 끼부리고 있네. 도로시 자제 좀요. 헐. 헐. 초코님 100개 고맙습니다. 초코님 100점 감사합니다. 많이는 먹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100점 감사합니다. 석군님 고마워요. 지금 막 불 앞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바로 레이스 한번 갈까요? 네. 비밀 연애? 튀는 거 싶다요. 후아는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뭐가? 연애한 지. 얼마나 대신? 보이죠, 밖에? 이 조명 보이죠? 이쁜가요? 예쁘네요. 안 가볼게요. 달님이 왜 튕겼나요? 달님이 니하이요. 맛있게 드시느라 정신이. 맛있게 먹다가 잘못 눌렀나봐. 389일. 보안은. 달님이님 니하이. 달님이님 니하이. 두세님은 나가셨네. 초코님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지금은 막 음식 불 앞이 아니라서 그냥 바로 리액션 할게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귀엽게 봐주시고요. 찌른 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초코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마녀빠 손동작 도로시 왜? 뭐 왕자님데? 웬일이야? 나 솔직히 나 지금 순간 나 초코님이 저렇게 쓴 초코님이 초코님이 쓴 줄 알았네. 저도 적응 안 되네 이정 누나. 왜 그래? 이제부터 적응해 이제. 아, 알겠습니다. 맛있어. 유튜브 영상 편집.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 다 자르고 붙이기하고 인코딩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내 땀 안 보여요. 저 땀은 안 보이시나요? 저도 하나 주세요. 한번 쌈싸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만든 후에 부들부들. 후가 튕겼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우와, 확실히 맛있다. 제약 먹으니까. 맛있어, 맛있어. 아. 후와 튕겼습니다. 아직 안 돌았어. 한 개 더 드릴까? 도로시 왜 그래요?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 자제 좀요. 맛있다. 네, 네. 진짜. 맛있어요. 어? 맛있습니다. 원래 목소리를 해주세요. 원래 목소리가 뭔가요? 피자는 좀 일단 매울 때 먹으려고. 피자 맛있어. 피자 처음에 두 개씩 먹었잖아. 데비스코? 얼마나 매운 거 먹었길래? 거기 그렇게 매운 거 없잖아. 후아 왔다. 후아 리한. 여러분, 쭈꾸미 한 쌈 드시죠? 자, 두 손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손으로 드려요. 썰렁, 썰렁, 썰렁. 만두 더워? 안 하던지도 하던 게 아니었다. 많이 잡수셔. 토코님. 맛있는 거 드셨나요? 이제 일렀을 걸까? 돌려버려. 적절하다. 네. 아니면 여기서 똑같이 가시면 돼, 그냥. 2차 다를 텐데, 얼마? 여기까지 오면 되잖아. 2차 다릴 거라고. 앞으로 뒤쪽으로. 후아 튕겼었어. 매워. 후아 피클이랑 먹으니까 더 맛있다. 바로 와요? 후아 재우고 왔어. 매우 매콤해. 야, 도로시가 그렇게 원한다. 한번 싸 드셔보세요. 머리 좀 안 잡자. 머리 잡자 빨리. 제가 알아서 먹겠습니다. 지금 바로 넣으세요. 일단 그거 먹고 무조건 하나 드릴 겁니다. 왜요? 달리마.
맛있다고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채팅 하나도 안 치네. 자, 대답은 잘하신다. 대답은 옆에 음료는 뭐 있어요? 달리마? 알코올 있어 없어? 알코올 있나 없나? 아니면 음료수만? 연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다 먹었어요? 와, 빨리 드셨네. 빠르다. 먹는 것도 LT. 안녕하세요. 고르곤졸라에 쭈꾸미를 싸서. 시원하다. 저 둘이 내 건가요? 네. 도로시, 근데 고르곤졸라는 미필이야, 뭐야? 추가 메뉴야? 뭐? 군대 가 먹어야 돼? 고르곤졸라 미필이라고? 고르곤졸라 군대 가야 됩니까? 리필. 만두엔 단무지. 한 판 나와, 한 판. 더 먹으려면 시켜야 된다고? 한 판이 얼마야, 피자? 더 큰 한 판? 아, 큰 한 판. 소메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아프리카 시스템상 예를 들어서 그날 하루 방에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걸로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런 기능 아이템? 한 개만 딱 골라서 봐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거? 붙잡고 싶을 때 뭐가 맞았냐고. 아, 맛있어. 고르곤졸라에 싸보니까 맛있네. 근데 고르곤졸라가 몇 개 없어서 아껴 먹는 중이야? 아이고, 더 만들어 먹어도 될 것 같아. 근데 2차 때 크리스피 도넛 두 박스 있어. 두 박스 그냥 있어. 크리스피 도넛 두 박스 있고 이상한 소리 하신다요? 나? 아, 여기는 리필이 안 돼요. 리필이 안 돼. 손 닦았습니다. 나 이거 먹어야지. 리필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 완전 엄청 매운 건 아니고 매워. 엄청은 아니고 매워요. 도로시 입에다가 하나 넣어주고 입 꼭 막고 싶다. 청양고추 한 두 개, 세 개 사서. 달아서 치즈 두 개 먹고 오시라고? 크리스피 거 맛나다요. 다 맛있는 게 함정. 매웠어? 근데 오늘 마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네. 약간 측면에 깔때보다 많이 깔아줬잖아. 네, 알겠습니다. 넌 좀 많이 먹어야 돼, 마늘. 네. 이 크랜베리하고 블루베리가 신의 한 수네. 달님이 리아이 무찡이 안녕. 근데 이거
고르곤졸라 피자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간식으로 맥주 안주로도 되게 좋고 만들기도 진짜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 금방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치. 맛있습니다. 아, 피자 넣고 입 꼭 닫아주고 싶다는 말에 웃겨서 타다치다가 튕겼어요, 달님이? 넌 좀 많이 먹어야 돼, 마늘. 이 말 뜻. 물쟁이 잡는 내 스타일이라고, 왜? 무척이는 좀 삐뚤어져. 무척이는 좀 삐뚤게. 아, 삐뚤어지는 게 요쪽이가 길어. 그래, 지금 맞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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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기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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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꽈챙이, 하이. 꽈챙이 나갈 일 없다면 이제. 아직 안 자? 무찡 신이시여, 도로시를 이쁘게 해주셔서. 무거워 보이는 거 뭐죠? 무찡이 머리? 무겁진 않아. 아직까지 괜찮아. 묶어져 있어. 고무줄을 묶어놨어요. 너무 묶으면 무가 아파해. 아파. 나중에 후한 리하요. 나중에? 아, 후한 버퍼 있어서 그런 거야? 우리도 없어. 나도 없어. 이상하네. 호화증이만 있네. 그럴 때는 호환의 인터넷이 문제. 인터넷이 상태가 살짝 불안한가 봐. 뭐가 근데... 어떻게 아파요? 근데 밤에 먹방 하시려고 점심 안 드시는 건 아니죠? 배 진짜 크신 듯해요. 2차 먹방까지 아니요. 먹어요. 저희는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잘 먹어요. 먹으려고 하고. 달리마. 근데 막 과하게 한상차를 먹진 않아요. 점심 때. 일하다 보면 때를 놓칠 때도 있고. 6시에 먹을 때도 있어요. 못 먹을 때는 만약에 끼니를 놓쳤잖아. 못 먹으면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우리 방송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배고파 죽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장을 보면서 그때 또 뭘 먹어요. 떡볶이, 뭐 만두나 어묵 이런 거나 뭐 국수, 뭐 햄버거도 먹기도 하고. 만두. 알고 있습니다. 달리마 이제 배가 든든해서 좋겠어요. 잠이 솔솔 오겠습니다. 이제. 언제지? 잠은 안 드는데? 왜 잠은 안 드는데? 살쪄 이유. 잠을 살찝니다. 버티셔야 돼요. 한 4시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6개째네요. 제가 다 먹을 겁니다. 안 됩니다.
아직 한 명 더 있습니다. 나눠서 드세요. 오늘? 와칭 리하에 일반도 튕겨? 아니야, 우리 모자 그래도 많이 아꼈잖아. 모자 두 번째야. 이 모자 쓴 거는 이제 그리고 모자는 몇 번 쓰지도 않았어. 우리 모자 진짜 안 쓰는데 근데 엄청 안 쓰는 건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은 그냥 일부러 썼어. 아, 와이파이 업체 경우도 있어서 그냥 매일 그 거진 비슷한 모습만 있어가지고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썼어요. 그냥 옷에 맞춰서 쓰기도 하고 옷 때문에 입은 것 쓴 것도 있고 옷 때문에. 저 하나만 주세요. 눈뜸 봉사인 줄. 어, 맞아. 내 동생이 선물로 준 건데 딱 이제 두 번 썼다. 두 번, 두 번. 네. 두 번. 이거 놔뒀다 밥, 그거 볶아 먹어도 맛있겠다, 밥. 어? 네. 밥 볶아 먹읍시다, 이거는. 아, 먹으면 먹을 수 있는데. 2차 먹어야 되니까 참아야 돼. 도대체 한번 걸린 거 가지고 그러냐? 뭐? 버퍼. 아까 방금 버퍼 걸림. 버퍼링. 다 바빠. 거의 없죠? 달림이도 없으시겠냐? 아, 고마워. 쓰레기 와파 올려서 그런 거였다요. 쓰레기? 옆집 거 걸렸다며, 좋아. 옆집 와이파이 잡았다며. 아, 쓰레기. 그걸 왜 자꾸 읽어? 뭔가 했네요. 녹화 중이고 꿈나무도 보는 거 아시죠? 자중해 주세요. 네. 오늘은 꿈나무 컨셉입니다. 머리? 오늘 미용실 휴무라 머리 샴푸는 했는데 바빠졌나봐요, 정씨. 아,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잘 밟아줘, 그게 잘. 쉬는 날은 원래 침대에서 좀 뒹굴기도 해줘야 되는 거는 잠깐씩. 그래서 머리가 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모자 썼어.
인정. 인정. 딩굴 한번 살찐다고? 안 먹었을 때 뒹굴러 놓으면 괜찮아. 먹기 전에. 달리마. 둘 다 오늘 휴무. 그래서 오늘 뭐 했냐면, 저희가 오늘, 역시 오빠는 척이시다. 그럼요. 제가 못 알아들 수가 없죠, 유정님. 안 그래요? 네. 아니야. 많이는 머리 다 했는데, 일부러 모자 썼어요. 나도 모자 벗을 수는 있는데 일부러 그냥 썼어. 맞춰 쓰려고. 그냥 이렇게 요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럼 뭐 요런 거 그냥 뭐 맨날 뭐 똑같은 것만 보면 그렇잖아. 많이는 안 쓰는 게 더 이뻐? 뭐 뒤로 써봐라, 뭐. 지금요? 벗기 싫은데. 니가 너무 앞으로 삐딱하게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젊게 보이셔야죠. 매장님, 현충일. 매장님. 반대로 싸네요, 그러면. 저쪽으로요? 이쪽, 저 이쪽 괜찮아. 머리가 이쪽으로 넘겨주니까. 방향 헷갈려. 이렇게 쓰라고요? 아, 저 꿀 좀 주세요. 지 다 먹었다가 꿀도 안 따라주네요? 아, 나 진짜. 아직 다 긁어 드세요, 이거. 예? 긁어 드십시오, 여기. 나 그럼 이거 긁어 주세요. 꿀 한 방울 아껴서 얼마나 덜 살려고 그걸 아끼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달리마? 현충일 모자 투입. 내 꿀 내놓으세요. 달림 토끼 있나요?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